미술사에서 바로크 시대로 불리는 17세기의 네덜란드 미술계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래로 화가들은 궁정이나 귀족들의 재정 후원을 받아왔지만 이제는 프리랜서로 독립하여 개인이나 가족, 특정 단체들이 의뢰한 그림을 그려주며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패턴으로 정착해갔습니다. 이런 화가들 중에 렘브란트 반 레이는 초상화와 종교화 등으로 명성과 부를 얻은 최초로 성공한 프리랜서 화가였습니다. 렘브란트가 36세 때 암스테르담의 엘리트 그룹 중 하나인 클로베니에르 민간 자경단의 요청을 받고 집단 초상화를 그렸는데 이 그림이 우리에게 야경꾼으로 알려진 미술사의 부르의 명작입니다. 야경꾼은 가로 437, 세로 363cm나 되는 아주 큰 그림으로 집단 초상화답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림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톤이지만 강렬한 빛이 집중되어 비추는 부분은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이 그림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을 확인해 줍니다. 야경꾼과 같은 집단 초상화는 인물의 배치와 자세, 색상과 명암, 인물 묘사, 그리고 전체적인 통일성 등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은 장르입니다. 르네상스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후 초상화는 인물들을 안정된 구도 속에 배치하는 관습이 자리 잡았지만 렘브란트의 야경꾼은 오히려 왕이나 장군 중심의 전쟁 기록화가 더 연상됩니다. 마치 화면 속의 모든 인물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스냅사진 찍듯이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그림으로 하여금 위대한 걸작의 반열에 올려놓았을까요? 그것은 렘브란트의 독창적이고 파격적인 빛의 활용에 있었습니다. 그림 전체에 대해 누구도 감히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빛의 강도를 조절했으며 누구도 시도하거나 흉내낼 수 없는 빛의 표현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때까지 수많은 실험으로 빛의 성격이 완벽하게 반영된 작품 야경꾼으로 렘브란트는 빛을 가장 잘 구사하는 빛의 화가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스푸마토 기법으로 색과 색 사이의 경계를 부드럽게 처리하여 모나리자를 완성했고 카라바초가 빛을 사용한 명암 구분을 통해 사실주의 화풍을 만들었으며 루벤스가 그림 전반에 비친 빛의 강도로 풍성하고 환한 빛의 신들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면 렘브란트는 입체적인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 두세 방향에서 조명을 비추어 명암을 강렬하게 만드는 독창적인 키아로스크로 기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림 중심의 세 인물들에게 쏟아지듯 집중적으로 비추는 빛과 주변에 흩어져 있는 인물들의 얼굴의 빛과 손을 비추는 작은 빛들이 바로 키아로스크로입니다. 가장 강렬한 빛은 정중앙의 코크 대장의 얼굴을 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옆에 있는 그의 부관의 밝고 화려한 복장에도 환한 빛을 비추게 하여 마치 그 두 사람이 대화한다는 사실을 관람자인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코크대장 왼쪽으로 황금빛 노란 옷을 입고 있는 소녀도 빛으로 환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소녀는 다른 등장인물들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흥미롭게도 그녀는 허리에 흰 닭과 뿔잔을 거꾸로 차고 있는데 이것들은 렘브란트가 클로베니에르 자경단의 상징들로 그림 속에 넣어둔 시그니처 코드입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16명의 자경단 대원들은 자연스럽지만 어수선하게 저마다 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북치는 대원과 북소리에 놀라서 짖는 개, 총에 화약을 붓는 대원, 자경단의 깃발을 들고 있는 대원, 그리고 총을 점검하는 대원들이 모두 출동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은 모두 어둠 속에서 대기하고 있지만 코크 대장의 명령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순간 그들은 일제히 어둠으로부터 밝은 빛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야경꾼의 어떤 등장인물들은 렘브란트가 묘사한 자신들의 모습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큰 비용을 내며 그림을 의뢰했던 자경단 대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구두에서 밀려난 것은 둘째로 치더라도 어둠 속에 갇힌 듯한 모습은 긍지보다는 오히려 수치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렘브란트는 자경단 대원들의 볼멘 소리를 들어야 했고 야경꾼은 그려지자마자 졸작 시비가 일어났습니다. 렘브란트의 가장 기념비적인 걸작이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에게 치욕을 안겨줬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명암을 강력하게 조절하는 그의 조명술이 지난 400년 동안 렘브란트 라이팅이라는 사진 기법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같은 공간에서 여러 겹의 다양한 빛으로 대상들을 비추게 하여 전체 구도를 빛으로 완성하고 빛으로 인물의 심리까지도 섬세하게 묘사하는 빛의 화가 렘브란트가 직면한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욱 치욕스러운 것은 야경꾼이라는 그림의 제목에 있습니다. 처음 렘브란트는 그림 뒷면에 자경단의 대장과 부관의 이름을 따라 프란스 베니코크와 빌렘 반 루이텐부르크의 부대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졸작 시비와 함께 그림의 관리는 소홀해졌고 물감은 화학작용으로 변색되어 전체 그림의 분위기는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18세기 후반에 이 그림을 보던 사람들은 그림의 어두운 특징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밤을 배경으로 그렸다고 여겨 야경꾼이라는 제목으로 불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암스테르담 국립박물관은 나치 히틀러를 피해 숨겨놓았던 네덜란드 남부의 마스트리히트 마을 근처 천연 석회 동굴에서 되찾아온 후 복원하여 보니 놀랍게도 왼쪽 상단에서 햇빛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새로이 발견하게 됩니다. 비로소 야경꾼이라는 제목보다 민병대가 더 적절한 제목임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너무 유명한 이름이 되어버린 야경꾼으로 계속 불려지고 있습니다. 야경꾼을 의뢰했던 암스테르담의 자경단은 네덜란드가 스페인의 침략에 맞서 독립전쟁을 일으킬 때 생겨났고 그들은 스스로 도시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렘브란트가 살던 때의 자경단은 더 이상 독립을 위한 군대가 아니었고 부르주아의 친목단체로 남아있었습니다. 이들은 당대 최고의 화가인 렘브란트가 멋진 기념비적 초상화를 그려줄 것을 기대했지만 렘브란트는 의뢰인들의 기대와 필요에 타협하기보다 자기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방식으로 기존의 정적인 초상화들과 다르게 야경꾼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이 그림으로 렘브란트는 화가로서의 명성과 지위를 모두 잃게 되었고 불행이 연쇄적으로 찾아오듯이 같은 해에 렘브란트의 아내 사스키아가 죽게 됩니다. 비록 그는 작품 활동을 계속했지만 그의 타협하지 않는 성품으로 인해 주문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 파산을 하고 맙니다. 지독한 가난, 외로움과 싸워야 하는 노년을 보내면서도 죽는 날까지 그림을 놓지 않았던 렘브란트. 20세기 영국의 미술사가 곰브리치는 렘브란트의 초상화가 그의 전 인생을 말해준다고 말합니다. 화가로서의 존엄을 지킨 대가는 혹독했지만 렘브란트가 지켜낸 빛의 미학은 인간의 영혼을 어둠에서 꺼내줄 유일한 출구로 믿었던 그의 믿음처럼 그의 야경꾼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비춰주는 빛의 손길이 되었습니다.